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꾸질꾸질한 토요일 오후인데 말이죠. 네. 네.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죠? 네. 오늘은 미역국에 고기 반찬, 쌀밥을 먹고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합니다. 네. 아, 반가워요. 저 친구는 대구에 있는데, 야, 어떻게 봤어요? 댓글, 손, 오케이? 자. 전국구셔, 전국구. 자, 제가 소장님한테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그죠? 네. 그 요새 주변에 보면 24개월도 안 된 아이들, 심지어는 한 10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된 아이도 네. 잘 때 보면 코를 고는 거예요, 아기가. 네. 그리고 그런 아기들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재워서 옆 눕혀놓으면 자기가 회딱 뒤집어갖고 옆으로 눕더라고요. 그게 또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그 아이도 살려고. 제가 그 모습을 보자 제가 살려고 저렇게 살려고 몸을 그리고 또 이렇게 주변에 요새 뭐 내년에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네. 뭐 아이가 코를 곤다 이렇게 코를 골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아이들의 학업에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걱정하는 아이 엄마들이 그렇죠.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제가 삼천 알레르기 비염이 이제 기생충 때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코골이 또 아기들 심한데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되게 마음이 힘들죠. 그렇죠.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사실 딱히 방법이 별로 없어요. 저 예전에 애기 키울 때 내가 그 콧물이 꽉 차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쉴 때 석션기도 없고 콧물을 좀 빨아내면 좋겠는데 저는 밥 먹고 바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지만 입으로 빨아내서 애를 숨쉬게 했던 대단한 아빠신데 진짜 그러셨어요? 자식이니까 아니 자식이니까 뭐 그게 더럽고 이게 아니라 남자들은 그런 생각 잘 못하는데 저는 좀 그런 걸 잘했어요. 그러세요.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새로운 모습이 있네요. 우리 소장님은 남자들은 그거가 더럽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라 그걸 할 줄 모르고 그냥 옆에 있는 그 와이프만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막 이렇게 잔소리만 하지 그걸 진짜 실제로 아이들을 빨아서 코딱지나 콧물 이렇게 제거를 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멋진데요. 애기니까 근데 큰 놈한테 되는 못했죠. 큰 놈은 징그러워지. 그러니까 보면 그 애기들이 밥 먹을 때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여자들이 아이들이 남긴 밥을 못 먹더라고요. 네. 그냥 별 괜찮던데. 아니 소장님은 아이들 남긴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남긴 것도 남기시죠. 아 참. 그거 다른 사람이 남긴 거 안 먹어요. 저도. 제가 남긴 것도 뭐 다 드시던데. 아이 무슨 말씀을. 그래서 네. 아이들의 코골이 어른의 코골이하고 다른지 또 아이들의 코골이는 어떻게 왜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 또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코골이를 고칠 수 있는지 고칠 방법이 있는지 또 되게 궁금한 거는 그냥 막연하게 엄마들이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게 되면 뭐 방법이 없어 뭐 근데 네. 또 병원 가면 혹시 뭐 수술을 하라 그러면 나는 수술을 시키고 싶지 않은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살면서 그 숨쉬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게 없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숨을 쉬면 그냥 끝장이죠. 그래서 숨쉬는 문제 아이들이 비염에 참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거의 한 반수는 거의 뭐 3, 40% 정도는 병원을 다닐 정도로 비염이 만연하다 했거든요. 환경의 문제하고도 밀접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 깔끔하게 키우는 사람들도 보면 알레르기가 심하고 그렇죠. 아토피 같은 거. 그러니까 특정한 면역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약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뭐 원인이 어쨌든 지금 당장 숨을 못 쉬는 아이들 보면 답답한데 문제는 이 비염이 걸렸을 때 숨을 못 쉬면 코로 숨을 못 쉬면 이제 2차 호흡을 입으로. 하는 게 입이잖아요. 며칠 전에도 이제 고객이 오셨을 때 자기는 코로 숨 쉬는 게 되게 어색하다는 거죠. 코로로. 코에다가 안에다 딱 넣어줬더니 코로 숨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머리도 띵한 것 같고 그렇지 갑자기 코로 호흡하면 좀
아, 사람이 그렇게도 사는구나. 숨, 코로 숨을 안 쉬고도 사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구강 구조가 다 왜곡이 됐죠. 잘못된 성장에 의해서. 자, 첫 번째,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 숨을 쉬면 입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게 입천장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입천장이라는 게 아주 둥그러운데 이게 사실 혀가 만드는 거거든요. 혀가 여기를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마다 이렇게 하는, 하면서 그리고 혀의 위치가 이렇게 밑으로 앉혀져 있고 위로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위에 입천장이 살짝 있는 정도고 주로 삼킴 동작을 할 때 이게 촥 입천장에 전체에 딱 달라붙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음식을 넘기고 그때는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기도로는 숨이 안 넘어가죠. 그래서 음식을 삼킬 때 숨을 쉴 수가 없고 만약에 그 틈이 조금이라도 벌어져가지고 기도로 뭔가를 하나 넘어가면 아주 살에 들려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죠. 아, 그러면 혀가 입천장에 이렇게 제가 네. 지금 해보니까 이렇게 혀끝이 네. 입천장에 이렇게 닿아져 있는데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는 그게 진공 상태가 되어져서 식도로 넘겨야 되는데 네. 호흡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먹을 때 호흡을 하게 되면 기도로 넘어가나요? 아니 뭐 마실 때 숨을 쉬면 숨이 안 들어가고 일단 삼키는 동작에 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꼴깍 하는데 틈이 잠깐 샜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살짝 열리면서 그 틈으로 뭔가가 들어가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혀가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게 오랫동안 있으면 입천장이 성장을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찌그러지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 그 다음에 이렇게 깊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상악골이 이렇게 좁아지고 그 다음에 혀는 이렇게 처지면서 상악골의 숨길 자체가 태생은 아니죠. 이제 후천적으로 좁아지게 되는 게 원인이 되는 거죠. 숨길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맨 입구부터 시작해서 좁아지기 때문에 성장기 때 비염 굉장히 안모 성장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안모 성장이요? 얼굴 성장. 그게 뭐예요? 얼굴이 성장하는 게 비염 똑같은 쌍둥이를 놨다고 했을 때 얘는 비염에 걸려서 입호흡을 했고 얘는 정상적으로 호흡했다면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얼굴이. 얼굴형이. 얼굴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비염이 있어서 호흡을 입으로 하니까 이 안에 있는 그 천정, 입천장의 구조가 틀려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깊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아래턱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면 이게 회전이 이렇게 밑으로 가죠. 이렇게.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게 돼요. 이렇게 뒤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얼굴 자체가 이렇게 돼야 기도가 뒤쪽 기도도 이렇게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그거 네. 코로 호흡하지 않고 어렸을 때 입으로 네. 호흡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나쁜 거네요. 굉장히 문제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네. 일으키네요. 네. 그래서 일단 호흡이 불편하니까 평상시도 불편해 잘 때는 더구나 누워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콧물이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숨을 쉬기가 힘드니까 자꾸 깨져 옆으로 돌아갔거나 뭐 엎드리거나 해도 콧물 자체가 코가 막힌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가 또 굉장히 일단 성격적으로 짜증이 많은 치도 힘드니까 뭐 짜증내고 싶어서 짜증내겠어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니까 또 아이들의 수면 시간에는 깊은 잠이 굉장히 많이 퍼센트가 높은데 그게 다 방해를 받으니까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와서 애가 성장도 안 되고 그래서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서 많이 아프고 입으로 숨을 쉬니까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고 그냥 이 날공기가 다 폐로 들어가서 기관지도 안 좋아지고 네. 연결되어 있는 뭐 중이염이나 이런 것도 올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일단 코에 연결되어 있는 건 다 염증이 발생했다는 거네요. 염증이 한 군데만 생기는 거 아니고 번지잖아요. 굉장히 아이들이 살기에 참 열악한 환경이긴 해요. 하지만 방법은 찾아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또 아데노이드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아데노이드가 뭐야 도대체? 그러면은 아데노이드는 면역 기관이거든요. 이게 한 6-7살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아주 유년기 때 면역력을 도와주는 기관인데
어디 있냐면은 코 뒤쪽이라고 해야 되나, 입천장 위쪽이라고 해야 되나, 기도로 넘어가기 직전에 뭔가 하나를 더 얘네들을 그 걸러주는 방위병? 우리가 편도가 면역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편도가 목으로 들어가는 걸 한번 걸러주는 것처럼 아이들한테는 하나 더 그런 수비군이 더 있죠. 그게 과도하게 커지면 방위군이, 수비군이 더 커져가지고 아예 기도를, 자기 기도를 더 막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편도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할까요? 이렇게 우퉁불퉁불해서 저 안쪽에 이렇게 콧구멍에 넣어서 보면은 저 뒤쪽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촥 그 안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놈들 다 잡아먹는 그런 면역계인데 그게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오히려 숨길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숨길을 너무 막아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해서 잘라내야 되는, 보통 6, 7살 때까지도 안 없어지면 그냥 잘라줘야 되는 거죠. 와, 그게 신기하다. 그게 6, 7살까지 있다가 없어져요? 예, 스스로의 면역력이 이제 생겼다고 좋아지면 판단을 하겠죠. 우리 몸이 그렇게 진화를 한 거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라면 이제 외부적인 힘을 빌어서 수술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 안쪽에서 면역의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면역의 힘이 좋아지면 예. 저절로 그게가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퇴화되어서 없어지나 보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코골이를 많이 하는 성인들 들 중에서도 아데노이드 형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데노이드 형이라서 그렇다고 하는 게. 아데노이드가 코호흡을 방해해서 얼굴이 이렇게 생긴 얼굴형을 아데노이드 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데노이드 있는 아이들이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이렇게 터져 턱이 이렇게 내려와서 부정교합이 발생해서 그런 형을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염형 얼굴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비염형 얼굴이 이상해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아데노이드형 하면 뭔가 이렇게 비염 나 무슨 말인가 했어. 아 비염형 얼굴, 아데노이드형 얼굴. 결국은 소장님 그러면 호흡의 문제로 생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입으로 호흡하니까 생긴 건 네. 비염도 아데노이드도 네. 다 입으로 호흡해서 네. 턱이 떨어지고 네. 기도를 좁게 하고 하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결국은. 또 편도가 되게 또 큰 아이들이 있어요. 편도가 결국 목구멍 안에서 얘네들도 이제 수비군 역할을 하는데, 이게 편도가 붓는다는 거는 염증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편도가 보면 아프잖아요. 근데 이 염증 단계가 아니고 그냥 편도 자체가 원래 커요. 얘네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면역을 충분하게 또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커져갖고 있겠죠. 그런 상태라면 면역을 위해서 편도가 커졌는데 그게 숨을 방해한다면 그것도 참 난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편도도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만성적으로 커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수술이 필요하겠죠. 칼을 대든지 뭘 해서 근데 조금만 뭐 24개월 이렇게 된 아이들이 유전적이든 어쨌든 이렇게 과도한 편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수술해 줘야 돼요? 그 나이 때 수술은 참 힘들죠.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를 뿐. 참 어떻게 해주겠어요 애들한테는. 근데 그게 정말 호흡을 좀 막고 있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렇게라도 해서 얘를 살려야 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항상 수술이라는 거는 자 이걸 했을 때 리스크가 그냥 놔뒀을 때와 했을 때 리스크를 비교해서 리스크가 작은 걸 선택하게 되겠죠. 숨 쉬는 것만큼 큰, 숨을 안 쉬는 것만큼 리스크가 큰 게 없어요. 그렇죠. 숨을 하긴 숨을 안 쉬면 가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코 비염에 좋은 설자리가 있어요. 코를 건강해 해주는. 근데 방송에서 보면 주로 여기 있는 영양 혈자리 뭐 이쪽에 혈자리더라? 잊어먹었네요. 여기 그 다음 여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를 하라고 하거든요. 실제 이렇게 좀 마사지 해주면 코가 좀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라면 하지도 않고. 그렇죠. 아이들을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있잖아요. PPL 시간인가요? PPL 시간. 자,
요거 보세요. 네, 코로 네. 숨쉬는 행복. 네네네. 네, 네. 코 클리닉이라고. 제가 이 이름을 지은 게 코 클리닉 역할을 하는 링이다 해서 코 클리닉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코 클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코 클리닉. 우린 링. 우린 링. 링. 코뚜레가 아니고 코걸. 제발. 사람한테 코뚜레를 하면 되겠어요. 코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코걸이. 딱 이게 그거예요? 네. 자, 귀에 걸렸죠. 자, 귀걸이. 귀걸이. 오케이. 옷귀걸이네요. 옷귀걸이. 네. 코에 걸어야 되는데요. 이게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땅 해서 앞쪽으로 코 안에 혈자리를 탁 지압해주면은 앞으로 더 많이 나온 쪽으로 아니, 네, 안으로 들어가게. 소료혈이 여기 있거든요. 속에. 소료혈이라는 혈자리가 아주 참 재밌는 혈자리입니다. 이게 코의 딱 중심에 있잖아요.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제일 높은 곳에서 코를 딱 제어를 하는데 이 혈자리를 지압하려면은 코를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코가 납작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소료혈은 혈자리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안쪽에 숨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침을 놔요. 애들은 코를 많이 잡아주면 좋겠네, 이렇게. 코매매야 코를 확 잡아주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꼽는 침도 있고 여기서 관통을 하는 그런 침도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제가 한번 제가 진짜 얼마나 아픈지 보려고 제가 제 코에다가 이렇게 침을 꼽다가 꼽히겠거든요. 아 진짜 눈물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같은 소장님 별거 다 침은 스스로 놓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다른 데는 침 놀만하거든요. 뭐 제가 뭐 어깨도 놓고 머리도 놓고 뭐 다리도 놓고 코리도 놓고 다 혼자 침을 놓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코는 너무 아파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관통하는 침을 놓으셨다고요? 아니 여기서 소를 소로 자극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나서 그래서 그거를 아 이 좋은 혈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제 개발한 게 코클링을 이렇게 벌려서 내다가 딱 끝. 잘 보이도 안 해요. 그러면은 이게 아주 가벼운 지압. 지압이라는 표현도 그래요. 그냥 가벼운 자극. 지속적인 가벼운 자극인지 안 깼는지도 모를 정도로 가벼운 자극으로 혈자리가 자극이 되면서 이제 혈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코가 막힌 사람들은 코가 열리네. 네. 코가 열리더라고요. 진짜. 그런 경우. 이게 너무 신기했어. 좀 전에 오신 고객도 처음에는 이런 걸 처음에 본 사람은 다 그렇죠. 근데 일단 껴보니까 코가 시원해. 그래서 아 이거 중독성 있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사가시더라고요. 하나는 집에 놓고 하나는 차에 놓는다고. 생각나면 껴야 되니까. 아 코가 좀 답답하다 이렇게 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콧물이죠. 사실 코 막히는 거는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깜깜거리잖아요. 콧물은 정말 남자스럽잖아요. 콧물이 이제 쭉쭉 나오고. 요새 콧물 나오고 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콧물 나올 때도 이걸 딱 껴주면은 또 콧물이 슥 마릅니다. 참 신기해요. 이제 몇 년 전에 그 부분을 잊을 수가 없는데 진짜 화장지를 아예 한 통을 가방에 들고 다닌대요. 하루에 한 통 쓴다는 거죠. 그래서 코를 항상 이렇게 막고 다녀요. 콧물이 줄줄 흘러서? 콧물이 계속 나니까. 그래서 콧물이 젖으면 이제 그 화장지가 다 젖으면 이제 버리고 또 해갖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러다가 우리 사무실 앞에 지나가는데 뭐 이게 광고물이 뭐라고 써있어.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비인후과 그래도 가는 길에 있으니까 들어왔다가 아 이런 게 있다고 했더니 그래서 한번 껴보고 이제 얘기를 합시다. 딱 끼워주고 한 1분 정도 되니까 콧물이 안 나오는데요? 아 그게 참 네 그런처럼 효과 보는 사람한테는 정말 신기한 효과를 보죠. 네네. 그리고 맞아. 이제 재채기. 재채기 하면 또 정말 제 눈앞에서 천장 공사하려면 먼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먼지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누구나 다 먼지를 어쩌면 이제 뱉어내야 되니까 발작적으로 이제 재채기를 하는데 근데 특이하게 이제 심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아니 재채기하느라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내려오세요 해가지고 이거를 딱 껴줬죠. 그 후로 재채기를 안 하는 것도 딱 그 정말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가벼운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직접 목격을 하니까 야 이게
우습게 생겼는데 정말 대단하구나. 네네. 그전에 한참 인터넷에서 이게 유명해졌을 때는 네네.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었죠. 근데 지금은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네. 공부를 못해요. 네네네. 어쨌든. 그래, 아는 사람만 끼죠. 네. 그래서 우리 고객들한테 그걸 꼭 같이 함께 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 소장님 지금 그 잠깐 귀걸이, 코걸이 그 얘기 하시다가 생각해 했는데 네. 그거를요, 이 귀에다가 수지침 넣잖아요. 네. 그거를 여기 예, 이 그걸로 네. 이렇게 걸어서 아니 안 그래도 부분 부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허리 아플 때 그러니까. 허리 혈자리 여기 예, 예. 그다음에 뭐 위가 아프다 하면 여기다 걸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야, 하면 그렇게 하면은 많이 팔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비염, 아데노이드, 그다음 편도. 그렇게 네. 세 가지가 아이들의 코골이의 원인인가요? 가장 큰 원인이죠. 가장 큰 원인? 네. 네. 그... 뭐, 아이들이 뭐, 혀가 커, 물론 이제 그, 혀가 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그, 다운증후군 아이들은 혀가 웃고 나오잖아요. 걔네들은 정말 그 혀가 기도를 막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단지 아이들이 코골이만 있어요? 아이들도 수면 무호흡이 있어요? 코골이가 좀 심해지면 숨이 잠깐 끊기는 일은 아이들도 무호흡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무호흡은 성인의 무호흡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네. 어른들은 성인은 5회 이상이면 1시간에 5번 이상 무호흡이 발생하면 환자라고 하는데 아이들 한 번만 있어도 환자로 인정을 돼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들도 무호흡이 있을 수 있구나. 그렇죠. 아니 기도가 막힌 무호흡이죠 뭐.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또 비염이 있고 편도가 크고 아데노이드가 있는 이유로 무호흡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 기도가 막히면 숨쉬는 거를 못하면 무호흡이죠. 다른 게 무호흡이니까. 무호흡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목에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을 코골이가 있는 아이들은 그냥 단순한 코골이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코골이 소리도 녹음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코골이 자체가 호흡이 불안정하다고 호흡이 곤란하다는 거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안 쓰는 게 낫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설전을 벌이더라고요. 그럼 마스크를 써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것이 더 좋지 않냐 라는 측과 마스크가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산소를 부족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게 더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마스크 쓰는 게 더 좋지 않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굳이 마스크를 뭐 챙겨서 쓸 필요는 없다. 그런 측이 팽팽히 맞서더라고요. 자, 마스크를 쓰면서 사실 숨이 좀 답답한 건 사실이죠. 근데 코골이는 마스크 쓴 것보다 훨씬 더 호흡을 방해하거든요. 코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숨이 모자라는 뜻이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 코골이 어떻게 보면 코골이가 더 심각하죠. 그래서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운 흡연보다 더 해로운 코골이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운 코골이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설전은 어떻게 됐어요? 어디 쪽으로 결전이 났어요? 그런 건 답이 안 나죠. 그렇죠. 각자 편한 대로 뭐 굳이 마스크를 안 쓰면은 밖을 못 나간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리고 숨을 막 운동을 해서 헐떡헐떡 그런 숨이 아니고 가볍게 살살 쉬면 되지 않겠느냐 뭐 그 정도 사실 미세먼지 답이 없어요. 뭐 그렇구나. 그럼 뭐 일단 아이들도 그게 그 단순한 코골이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의 깊게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를 한번 네. 살펴봐야 되고 네. 아이들이 코골이가 좀 있으면 병원 가서 한번 검사는 받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코골이 원인이 뭐 비염인지 뭐 아데노이드가 있는지 이런 걸 해야겠네요. 우리는 또 이게 병원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아니, 건강보험료 매달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쓰기는 해야죠. 네. 맞아요. 네, 가서 이제 제발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뭔가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 병원에 가지 않고 네. 혹은 뭐 병원에 갔어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코골이 뭐 아이들이 그냥 일단 있는 걸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잠자는 게 문제가 돼서 호르몬의 문제, 그다음에 성격적인 문제, 그다음에 뇌 성장 발달의 문제가 되고 키도 안 크고 총체적인 난국이죠. 얼굴도 되게 못생겨지고 나중에 이제 치아가 삐뚤빼뚤해져서 또 교정을 해야 되는 돈 들어가죠. 키가 안 컸으니까 또 키 성장 클리닉 때문에 돈을 몇백 몇천을 쓰죠. 아니 입을 벌리고 잔다고 치아가 똑바로 안 나요? 그것도 무슨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혀가 제대로 유지를 해서 이 악궁, 이 구강의 형태를 딱 잡아줘야 이 안에서 착착착착 이렇게 이쁘게 잘 나는데 혀가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이렇게 좁은 곳에서 큰 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뭐 엉켜서 나잖아요. 우리 밭에 무를 심었는데 무가 막 너무 많이 나면 밭은 좁은데 씨를 많이 뿌리면 이렇게 나듯이잖아요. 그렇듯이 치아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렇게 된 아이들은 이렇게 탁 이쁘게 물려야 되는데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오픈바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국수를 못 먹어요. 단무지도 못 잘라 먹고 사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국수를 이제, 이렇게 이게 안 맞아가지고 교합이 안 맞아 못 끊는 거예요? 그래갖고 혀로 이렇게 그렇게 끊어 먹잖아요. 그렇게 생긴 애들은. 아 그래요? 그럼 그거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정을 하죠. 이제 근데 그런 교정이 쉽지가 않죠. 또 그거를 이렇게 뻗어 나왔다고 해서 또 땡긴다고 이빨 뽑잖아요. 또 가뜩이나 좁은 그걸 또 이빨 뽑아서 교정하면 또 안에가 좁아지고 문제가 되고 아주 그냥 어릴 적에 위험 하나 방치하고 엄청난 문제들을 이제 평생 풀어나가야 될 숙제로 남기죠. 지난달인가 왔던 그 중국 그 교포 20살짜리 걔네 엄마가 이제 이런 얘기를 쫙 듣더니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죠. 걔는 진짜 요만해 그리고 치아는 다 삐뚤삐뚤하고 지금도 비염이 있어요. 애기 때부터 비염에 고치지 못하고 그냥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구강이 엉망이 되어서 교정도 해야 되지 또 코골이도 고쳐야 되지 그러니까 코골이 단순히 이제 창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들 이제 한참 사춘기 때나 이제 아가씨 때 코골면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든다 뭐 이러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 소리보다는 호흡이고 수면의 문제가 돼서 애가 요만해 너무 성장을 못하고 너무 몸이 약해 그러니까는 그 엄마하고 딸하고 왔던 비염 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그렇게 물리치자 비염 해야겠네. 비염이 굉장히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거는 전 국민의 필수 상비 약이 아니죠. 약은 아니고 기구 집에 이거 뭐 씻어서 뭐 저기 딸이 쓰면 어떻고 아빠가 쓰면 어때요 그냥 아니면 가족들 간에 하나씩 칫솔거리 해야 되지 탁탁탁 걸어놓고 코가 좀 답답하다고 이거 하나 딱 끼면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 걸려가지고 코가 찍찍하다 이건 지들이 아주 찾아서 딱 끼죠. 전에는 에게 그게 뭐라고 너무 우습게 느꼈잖아요. 무시당했었는데 해보니 좋거든. 해봐야 알아. 효과를 봐야 알아. 해봐야 알아. 그러면 아이들이 잠을 못 자면서 생기는 성장 장애나 뭐 또 성장 여러 가지 그 문제들 학업의 학습 능력에 굉장히 영향을 주겠는데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 이렇게 가서 슉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잖아요. 걸러주는 역할, 공기에 이런 이물질들을 이제 걸러주는 역할, 그 다음에 공기를 대표주는 역할, 찬 공기를 대표주는 역할, 또 하나가 습도를 맞춰주는 역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뇌가 생각을 많이 하거나 뭘 많이 하면 머리가 이렇게 열이 나잖아요. 예. 근데 그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들숨 날숨해서 그 뇌 밑을 샥 지나가잖아요, 공기가. 그러면서 얘를 뇌에서 나는 열을 식혀줘요. 만약에 그냥 입으로 들락날락 해버리면 이 뇌를 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엔진이 과열되는 것처럼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뇌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열이 나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죠. 코가 맹맹하면 그렇죠. 그게 다 뇌가 최적화된 상태가 아니라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 되죠. 학습 능력, 일단 산소가 입으로 숨을 쉬어도 산소 공급이 되니까 지금까지 살아있겠죠. 그렇지만 코로 쉬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이제 코막힘은 그렇다지만 콧물이 짝상은 그 화장지 그거 갖다가 코 풀고 또 놓고 하느라고 얼마나 산만해요. 그럼 공부 제대로 하겠어요. 그리고 코를 자꾸 풀면 머리 아파요. 네. 여기가 여기 앞이 높아져가지고 네, 아파요. 아주 불편해요. 네. 그래서 비염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애가 정말 천재라는 거죠. 아, 그리고 비염 고쳐주면 정말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죠. 아, 아이들의 코골이가 결국은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주네요. 자는 동안이라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주의 깊게 부모들이 봐야 할 필요가 있네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이면 밤새 애가 자는 모습을 지켜볼 수도 없잖아요. 지켜보다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녹음을 해보자. 녹음을. 해보자. 녹음을 해봐야 되는구나.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